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신영증권에서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한세 가지 정도의 변곡점이 있을 것이다. 원화 약세로 인한 수출주들 지켜봐야 되고 여기에 신정부 출범과 MSCI 지수 편입까지 이세 가지가 이제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은요 여기에 따른 여파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정말 내일이면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취임식입니다. 정부가. 네. 예. 이제 저희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네. 가장 좀 눈여겨보시는 경제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여하튼 경제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 정부는 여하튼 경제가 잘 돼야 국민 여론도 뒷받침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3저가 아니라 말 그대로 많은 악재가 있는 3고잖아요.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까지. 이러다 보니까 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회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추경에 이른바 30조냐, 50조냐, 아니면 실제 지급되는 것은 22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부분도 중요할 거예요. 얼마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으로 지원되느냐, 또 국가 재정정상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국가 부채, 개인 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대한민국 정부도 재정당국도 긴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좀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긴축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또 경제를 활성화시킬까, 유동성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다음에 국민 부담을 좀 완화할 목적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올 때뭐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여하튼 간에 건설 쪽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뭐 여러 가지 물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공급 완화니까,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정책적인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워렌 버핏도 너무 힘들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도 우리가 돌파하고 난관을 이겨내면 되는 것이고, 이럴 때 정부 정책을 잘 봐야 됩니다. 미국도 긴축은 하지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재정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정부가 돈을 쏟아붓느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사실 이새 정부에서 가장 또 관심이 큰 이유는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그렇죠. 이뤄내겠다라고 예. 말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기대감도 높아질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돈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일지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누굽니까? 누구죠? 저는 잘 SK 모르겠네요. 최태원 회장이죠. 아,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하고 지금 새 정부가 약간 쿵짝이 맞아 보여요. 그래서 이따가 또 SK 관련된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 가입돼 있는 기업들에 대해 국내 기업 30 아니 322곳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응답한 기업의 10개 중에서 7개 이상이 좀 기대를 한다, 새 정부에 대해서. 그런 이유는 뭐냐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른바 뭐 기업 프렌들리, 이 정책을 해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볼 만해요. 이런 설문조사가 상당히 심리적인 부양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기대 요인으로 뭐냐, 그동안 뭐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또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들은 상당히 부담이 됐거든요. 왜냐면 아니 소득이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 요인 중에 하나는 시장, 민간, 또 증시 정책을 기조로 하겠다, 중시하는 정책이죠. 기업과 또 시장과 민간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혁을 좀 만들겠다, 그런 의지가 또 드러나 있는데, 우리 이명박 정부 때 기억날 거예요. 뭐 이른바 전봇대를 뽑아내겠다, 규제 전봇대를 좀 뽑아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의 효과는 좀 임기 초반에 나타나요. 임기 후반에, 이제 좀 중후반에 가면은 지지율도 좀 밀리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상당히 또 야당이 이제는 다수당입니다. 공세를 취해오면 상당히 또 위축되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주로 어떤 규제가 계획이 되느냐, 완화가 되느냐, 풀어지느냐, 이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 조사 결과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점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설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기업들이 우려하는 게 뭘까? 기업적인 환경 요인일까? 또 글로벌 환경 요인일까? 아니었어요. 뭐였나? 정치예요. 정치가 제발 좀 잘해라. 정치에 회초리를 대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업은 세계 최인류인데 정치가 상당히 후진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가감없이 이 설문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경제정책의 이 키워드도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공정이고 혁신이고 성장인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에 상당히 방점이 찍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가 위원장인데 그래서 상당히 목소리가 컸어요. 네. 김상조 전 위원장이었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디에 방점이 찍혔냐. 혁신과 성장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어디에 어떤 산업에 혁신을 하겠다. 어떤 산업에 성장에 이 무게가 놓여져 있다. 이 부분을 보시고 들어가도 상당히 투자자 관점에서는 유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경제성공 추진 요소를 보면은 미래를 위한 투자 인프라 지원인데 이 관련된 내용이 뭐냐. 미래 위한 투자나 인프라 지원이 관련된 내용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바로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에서 이제 우리가 드론으로 가까운 거리지만은 이제는 하늘에서 하늘로, 스카이 투 스카이로 운행하는 제주도에서부터 시범 운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2025년까지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물가의 영향에 대해서 응답 기업의 77.3%는 피해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의 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물가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업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뭐 경제적인 여파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뭐 혁신이나 성장 쪽으로 풀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 쪽이 이제 어디일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새롭게 출범을 하는 정부가 있다면 또 이제는 끝을 내야 되는 정부도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또 경제적인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평가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디 쪽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의 성격, 뭐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이제 신임 대통령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유사한 형태의 과정이 전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강조하고 투자하고 혁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자본시장이 이제 좀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기회였죠. 그게 이제 뭐 정부가 잘해서이든지 아니면 코로나 국면에서 하여튼 개미 투자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작동을 했던 것인지. 그래도 이렇게 쭉 지켜보면 5년 동안에 이 그래프는 지금 상당히 또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르긴 올랐어요.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또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는 3천을 돌파했었죠. 코스닥은 1000을 돌파했었죠. 그리고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된 게 있냐. 불안전 판매도 왜 우리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모펀드도 막 각종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무슨 라인펀드, 옵티머스 그러면서 개선된 부분도 있고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서 좀 소비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뭐 불안전 판매한다든지 약관의 어떤 약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노력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는데 다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시경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취약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기업 성장을 또 약진시킬 수 있는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건설 쪽도 있을 테고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자율주행, 그다음에 조선을 다시 재부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시도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상당히 좀 댄스를 맞았었잖아요. 이른바 뭐 박상기 패닉이라고 그래서 2018년 초에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할 수, 에? 우리 어떻게?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암호화폐도 조금 유연한 단계, 물론 이제 중앙정부의 디지털 화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대남 이른바 지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상화폐는 조금 더 유연하게 긍정적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이쪽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ETF 상품 같은 걸 좀 눈여겨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 증시로 끌고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어느 정도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감수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번 주에는 이제 이번 주도 그렇고 올 한 해는 제가 말씀드렸죠. 상당히 힘든 한 해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디에 돌파구가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이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재정정책인데 좀 투자 활성화를 하는 분야가 어디냐. 이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상당히 뭐 지금 변동성이 큽니다.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는 뭐 그 대체적으로 잘 방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NH투자증권에서의 이야기도 상당히 이제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2630부터 2750까지 상당히 오래 정시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 연준도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업친데 덮친 격이죠. 지금 뭐 5월 이후 6월달 7월달에도 빅스텝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한 2% 기준금리 가까이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관점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러 제재 강화, 러시아를 강화하다 보면 유가나 천연가스 문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 에너지 관련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걸 감안하고 우리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은 축소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어디 쪽에 투자를 하는지를 봐야 된다. 자금이 흘러가는 쪽을 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MSCI 지수 변화 이제 그 편입도 이제 예정이 되어 중요합니다. 있어요. 이 부분도 예. 지켜볼 만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잘 모를 때는 내가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인데 화장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뭐 화장품 지수도 있을 테고 그렇죠. 화장품 순위나 유튜브 순위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그냥 사요. 왜? 그나마 믿을 수 있잖아요. 다수가 선택했고 리뷰 별 다섯 개 올라가면 그래 그 좋은 거야 무조건. 내 이제 피부는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뭐냐.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수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그래. 그러면 이 지수에 포함될 정도면 괜찮은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지수 정기 종목이 교체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어디가 편입? 지금 이번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편입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전망이 된다. 그러면 조선 쪽도 약간 좀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상태지만 약간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겠네? 이런 부분 좀 보실 필요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금이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좀 차익 실현 욕구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보시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무턱대고 무조건 좋아! 이렇게 보시지 말고 한 6개월 좋아, 그다음에 9개월 좋아, 12개월 좋아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KT에 대해서도 지금 SK텔레콤은 계속 지수에 좀 남아있어 편출되지 않고 남아있어 가능성이 높은데 KT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이 부분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유동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MSCI 지수에 포함을 하고 싶은데 외국인이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그건 포함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유동 비율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만한 게 한 15% 이상 여력이 남아있는 그 종목이 편입되기 때문에 KT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IPO 시장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네네.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긴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신중론이 굉장히 높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공모 철회도 나오고요. 그렇죠. 전략을 이제 좀 수정해야 될까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조금 좀 이제는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제가 왜 SK 말씀드린 SK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그룹 차원에서도 IPO를 하고 있어요. 근데 SK 실더스는 전신이 ADT 캡스잖아요. 그죠? 보안 쪽으로 ADT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 건물에도 보고 저 건물에도 보고 그런데 이것 자체가 먹히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지금 유동성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그래도 원스토어 정도는 좀 그래도 앱인데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앱이잖아요.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황은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또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는데 개인은 또 사들이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도 잘 보실 필요 있고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 좀 유의를 하실 필요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부터 게임주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데 실적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겨울 때 그래도 살림살이 잘하는 기업은 우리가 좀 투자 너무 할 데가 없는데 그럴 때 좀 선택을 할 여지가 있잖아요. 게임주도 이번에 옥석 가리기 보시면은 재무구조, 그다음에 실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책 관련 종목들 한번 더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과연 어느 쪽이 혁신과 성장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한번 하나하나 또 섹터별로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